방탄소년단의 온라인 공연 방방콘도 라이브가 최대 시청자가 본 라이브 스트리밍 콘서트로 기네스 세계 기록에 올랐습니다. 어서와. 방방콘은 방탄소년단이 6월 14일 개최한 첫 유료 온라인 공연으로 당시 100여 개국에서 최대 75만 6천여 명이 동시 접속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로써 방탄소년단은 10번째 공식 기네스 세계 기록을 세웠는데요. 방탄소년단은 미국 앨범 차트 1위 기록과 한국 최다 앨범 판매량 등 여러 개의 기네스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블랙핑크의 유튜브 채널 구독자 수가 4,230만 명을 돌파하며 전 세계에서 유튜브 구독자 수가 가장 많은 여성 아티스트가 됐습니다. 세계적인 팝스타 아리아나 그란데와 테일러 스위프트를 넘어선 건데요. 블랙핑크는 지난 6월 How You Like That 발표 이후 유튜브 채널 구독자가 500만여 명이 늘어났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증명한 블랙핑크는 8월 두 번째 신곡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블랙핑크 제니의 솔로곡인 솔로 뮤직비디오가 유튜브에서 5억 뷰를 돌파했습니다. 국내 여자 솔로 가수가 뮤직비디오 5억 뷰를 기록한 것은 제니가 유일한데요. 솔로 뮤직비디오는 공개 23일 만에 1억 뷰를 넘겨 국내 여자 솔로 가수 최단 기록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화사의 마리아가 중국 최대 음악 플랫폼인 QQ뮤직에서 종합 신곡 차트 1위를 비롯해 급상승 차트, 한국 차트 등 총 5개 부문에서 정상을 차지했습니다. 마리아 음원 재생수는 1억 건을 돌파하며 글로벌 음원 검색 서비스인 샤잠 음원 종합 차트에서도 정상에 올랐는데요. 중국 플랫폼 틱톡에서는 마리아 영상이 조회수 8억 뷰를 넘어섰고 좋아요를 5천만 개 이상 받으며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